아버님이 저희 집안에서 키가 제일 크세요. 자식들이 더 커야 되는데 아버님이 제일 크세요. 어머님 마음 고민 많으셨겠네요. 어머님이 뭐 말 못할 고민들이 많으셨겠죠. 예, 아니면 남편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근데 집에서 한 5년 전쯤에 그냥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지역마다 지역 케이블이 있잖아요. 지역 광고 있죠. 그 케이블 TV 광고 중에 무슨 스시집이었는데 스시 많이 보던 사람이 이렇게 스시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저기서 스시를 드시고 계시나? 네. 그거 진짜. 설마 뭐지? 그리고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봤어? 아버지가 그냥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누가 될까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일을 소일거리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걸 또 제가 어떻게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지역 케이블을 봤을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름 CF 모델이신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한 5, 6년 동안 한 열, 한 여섯, 일곱 개 찍었어요. 그래요? 네, 저보다 잘 나가서요. 저는 CF 한 네 개, 다섯 개 찍었는데. 아니, 다른 CF는 또 뭐, 어떤 뭐, 대표 CF 같은 최근 거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남은희 선생님이랑, 네. 그 관절염 CF를 찍었어요. 이거 붙이는 거, 붙이는 거. 등산 가는데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이렇게 자상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아버님이세요? 네,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고. 아니, 근데 저기 너무 궁금한데, 이특 씨.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꽃노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네. 김지윤 씨 아버님의 CF 꽃신이야.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 맞아. 이분이 김지윤 씨 아버님인 거잖아요. 오늘은 올레길. 파트너복도 좋으세요. 그러시네요. 이형의 선배님 한 번도 뵌 적도 없네요. 예. 김준 씨보다 낫네. 후원도 한번 하시고. 근데 아버님이 진짜 아주 멋스럽게. 중후한 멋이에요. 예. 저랑은 별로 안 닮지 않았나요? 아, 좀 안 닮았어요. 예, 예. 저는 달라. 얼굴은 엄마 닮았어요.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어머님 닮았는데. 야, 멋지시다. 김설아 씨 그 아들, 딸도 미국에서 CF 모델을 활동하고 있다고. 진짜요? 진짜? 네, 애들이 좀 오래됐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 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는 없었고 네. 주변 아는 분이 저희 아들이랑 딸을 좀 시켜보라고. 네.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사진을 뭐 준비했다면서요? 야, 끼가 있네. 아들님의 사진인데요. 아, 저 사진은 굉장히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장난스럽게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썩소. 네. 네. 재밌게. 또 게이컷이도 있어요. 오, 잘생겼어요. 약간 고수 씨 같기도 하고요. 고수 씨 같기도 하고 신동 씨 어렸을 때 느낌도 살짝 있는 거고. 매력 있다. 네. 굉장히 웃음이 생활. 잘 생겼다. 뽑힐만 하네요. 멋있게 생겼네요, 진짜. 원빈 씨와 고수 씨를 합쳐보니까. 그래요. 정채 씨. 예. 사람이야, 기둥이야. 이거는 저 김원희 씨가 그때 임꺽정할 때. 네. 부인이죠. 제 부인으로 잡았는데. 너 내게로 시집 올래? 시집가면 뭐 하는 건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지? 김원희 씨가 연기했다고 되게 다시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네. 그쵸, 원래 연기자죠. 그쵸. 예. MC를 워낙 잘 봐서 그렇죠. 예, 그건 국 중에서 제 다리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네. 딱 거두면 어? 이게 다리야? 기둥이지. 제 다리가 기본적으로 좀 두껍습니다. 예. 그때 당시 그럼 허벅지가 대충 크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네. 김원희 씨 그 사이즈하고 제 허벅지 사이즈하고 같았어요. 허리 사이즈. 허리 사이즈. 네. 여자 허리 사이즈하고 네. 와. 남자는 자고로 남자가 다리가 두꺼워야 돼요. 하체죠. 그래서 예, 하체가 두꺼워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풍채가 좋았어요? 예, 제가 육상선 생활을 해서 그런지. 예. 육상선수들은 대체적으로 말랐던데. 그때는 제가 좀 말랐죠. 말랐는데 그 임꺽정을 하면서 20kg에서 30kg 안팎을 찌웠던 겁니다. 아, 임꺽정을 위해서. 예, 예. 근데 지금도 예. 뭐 이렇게 특별히 좀 관리를 하세요? 여전히 풍채가 운동할 좀... 시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아, 모래주머니 다리 차고 다니세요? 지금도 뭐, 모래주머니 차실 어디요? 거예요? 뭐 있는데, 네. 그 양말이 이렇게 두고 보시는데 겨울형 보여드려요? 야, 오! 오케이. 김장훈 씨가 한번 차보세요, 지금 모래주머니를 한번.
뭐 어떤 느낌인지 보내주면 한번 다시.